자,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구약 시대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복음이 전해 내려오면서 원본과 바뀐 적이 없을까요? 수천 년의 역사가 짜맞춘 듯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전해 내려온 과정과 현대 성경이 정리되어 온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저도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되기까지 과정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여러분 유전자 켜질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을 공부해보면 의심만 듭니다. 주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순수하던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복음,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조건적인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사단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기 위하여 무수한 난관을 거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년의 역사가 짜맞춘 듯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면 아니 않고 성경이 형성되어 온 역사와 그 과정을 공부해 보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없애기 위하여 사단도 굉장한 노력을 한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변질이 정치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변질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건 그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창세기 이런 것은 전부 다 우화야. 근데 그 말도,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어요. 예. 결국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가? 또는 조건적 사랑인가?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결국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맨날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데 그거를 나도 알아요 몰라?
나도 몰라요. 근데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준단 말이에요.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그건 저절로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그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한 거는 제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을 아주 절망하게 만드는 아차 잘못 보면, 예, 성경은 아차 잘못 보면 절망적이 됩니다. 아, 나는 구원을,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무선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보면, 이야,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자, 구원은, 일단, 구원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하고,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도 탕자 같은 놈까지 조건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신다. 뭐 이것만 하면 뭐, 그리고 구원이란 건 뭐요? 탕자가 도망을 가더라도 아빠는 뭐라고 생각한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이것이 이런 얘기, 이런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왜? 우리 인간의 조건적인 성향으로는 말도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믿어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건 아주 뭐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어. 우리 사고방식대로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착하니까 구원 가야지. 구원 받아야지. 네. 그렇죠? 당연하지. 뭐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해. 아. 당자 그런 새끼들은 뭐예요? 그건 좋고.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보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절망해요. 자. 여기 디모데전서 4장. 요즘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성경 공부하기 딱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척, 컴퓨터로 척척 하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학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탕자도 포함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만 됩니까?
무조건 사랑이어야만 돼.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일 때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원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예, 속전이란 건 뭐예요? 속전. 뭐냐? 예, 자, 누가? 예?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아들을 납치해갔다. 경찰에 알리면 죽인다. 즉시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절대 경찰에 알리지 말고 돈 내라. 그 몸값. 그러면 아들 돌려준다. 그 몸값을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어떻게 납치됐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납치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악령의 생각에 동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납치됐잖아. 이거를 석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전을 내야지. 그렇죠? 자, 그럼 악령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에 철저히 사로잡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을 봐도 눈으로 봐도 보질 못해. 그래서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어.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어요? 네, 모든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히브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어떤 자격을 조건으로 삼는 게 아니야.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무엇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음을 맛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하려고 속전으로 자기 몸을 어떻게 주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이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모든 사람의 속전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로 이럴 수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요? 내가 나를 보면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아주 내가 나를 보면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이거 부족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하여 속전이 되셨다고? 와, 이 놀람을 아직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다다. 이거를 못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전부 조건으로 보인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착해져야, 자선사업을 많이 해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로밖에 안 보여, 성경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나를 이미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뭐요? 주셨다는 것.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놀라. 왜? 이거 깨닫는다는 거는 조건적인 우리들로서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것을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다. 여러분 모두. 그래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피 흘려 죽은 수고는 뭘 위해서 한 건데? 그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온 김에 요거 하나 같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이 낯선 어른들을 좀 어떻게, 보면 낯가리고 뭐요,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놓으니까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뭐요, 와. 왜 예수님한테는 올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왜?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 애들은 절로 가, 이랬다고. 애들 있으면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저리가 제자들이 꾸짖어.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답답하게 여기서 분하다 이거는 안 어울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답답하게 여기셔. 제자들이 뭘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아이들은 순수하고, 죄를 안 짓고, 참말로요? 이것들 얼마나 욕심쟁이들인데?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뻐, 요것들. 근데 요것들, 맛있는 거 주면 뭐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욕심쟁이들로 타고났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은 죄가 별로 없고, 뭐, 그 말도 무선적이요. 조건적인 얘기야. 철저히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이들은 죄가 없어서 그렇다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딱 보니까 어떻게 무조건 안 끼고 싶어? 저분한테 안 끼면 뭐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 내가 저분한테 안 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따지지 않고 보니까 뭐요? 그냥 좋아. 그래서 안 끼고 싶어서 그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모든 뭐 아무리 악해도 사랑해서 대신 속전이 되어주셨다. 그걸 뭐 그렇다면 나도 가서 안 껴도 되겠네. 이런 자들일 것이다. 나는 충분히 봉사를 했는지 이 정도면 착한지 그러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요? 네, 조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고 안 착하면 뭐 너는 꺼져.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것이 나쁘다.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다 구원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얘기 들으면 꼭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천국 가게 돼요? 있다. 이 얘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술 처먹고 뭐 사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네. 제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고 하니까 돼, 안 돼?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되게 해줄 거야. 이러고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갑자기 골치 아파져. 그러면 내 보고, 돌아온 탕자 보고, 강도 생활 하다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전과자가,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까요? 예? 어린 아이들은 하늘 나라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뭘 하늘 나라를 받들기는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번역은 어떻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바로 된 번역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 뭐 어린아이들이 다 하늘나라를 받드는 거 봤어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어린아이들 막 교회당 안에서도 막 뛰고 막 난리를 쳐.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어. 저도 교회 가가지고 어릴 때 교회 가지고 그 점잖은 장로님들한테 혼났어요. 왜? 키가 아주 안 커가지고 그때 뭐 어쩌다 교회를 갔어. 아주 이게 창밖에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가서 써놓고 거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장로님은 뭐 이 상구라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를 받들어서 이런 번역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들여다 보니까 받들지가 아니고 받아들이지야.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말 하면 무엇이 천국이에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상을 아이들이 딱 보니까 아이들은 그걸 딱 느끼잖아요. 아, 나를 뭐야? 우리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끌려. 그래서 끌려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뭘 받든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딱 보니까 받아들이지야 받든다가 아니야. 자 이게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네. Whosoever shall not 뭐요? Receive예요. Receive는 뭐요? 주면 어떻게? 받는 거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면 와 이거 대박이야 하고 받는 거야. 그게 receive예요. 그런데 이 받는 걸 모르면 맨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자 청소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Receive. 자 받아들이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뭐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짜 고약하게 천국은 안 들어가서 탈이지. 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하는 거야. 내가 착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내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 나중에 하나님이 딱 검사해보고 그래 너는 됐어. 그런 사람은 문 열어가지고 다 구원했다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들어오라 해도 뭐요? 공짜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코 들어오지 않는다지 결단코 못 들어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 번역부터 이렇게 철저히 무선적으로 번역을 해놨다고요? 네, 조건적.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썼던 제일 오래된 성경 번역이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그 번역이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자,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영접.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결코, 그런데 여기는 번역을 고쳤는데, 여기는 못 고쳤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직도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번역.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이건 이제 고쳤어.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원어에는 will by no means enter it. 이 말은 이건 조금 복잡하게 번역을 하는데 간단한 번역을 보면 will never 뭐예요? enter it. 야,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들어갈라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 이 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들어오라 해도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이거 서론이 시간이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우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도망가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찾아서 구원 뭐예요? 하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조건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 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길에서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자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예수 앞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심각한 골치 아픈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와서 끌어안자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자 영생을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질문이 괜찮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나도 이 질문을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예? 예? 하나도. 천만 다행이네요. 예. 여러분이 손을 들었다면, 이때까지 제가 한 강의, 오늘 아침에 한 강의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렇죠. 여기 질문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누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땅 다 팔고, 뭐 집 다 팔고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자,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게 맞다면 뭐가 허사요? 십자가가 허사지. 그러면 예수님 뭐 하려고 죽어? 너희들 알아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알아서 껴. 그래서 아주 착하게 다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준 사람만 내가 보고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몰라. 자, 제가 예수님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다면 이 심보 나쁜 이상구는 뭐라 그랬게? 응? 이 자식아, 네가 이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랬을 거야. 뭐 네가 뭐를 해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너 참 대단하구나. 너는 네가 뭐를 해가지고 착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아 참. 꼴통 같은 놈 꺼져.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상구 박사처럼 하지 않고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참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지 나는 선하지 않다. 뭐 이런 말로 읽을 수도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선이란 것이 뭔 줄도 모르면서 나보고 선하니 많이 하니까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선하니까 천국 갈만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악하니까 지옥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어떻게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선한 사람. 도덕성으로 선하다. 아무리 집 팔고 뭐 다 놈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그것은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선해 안 선해? 도덕적으로 선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가 뭔데? 구원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해준 구원은 무시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라는 생각 그 생각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 그러게 이 사회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똥 만들고 있으니까. 또 십자가를 뭐예요? 똥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기준으로 나를 선하다 안하다 평가하지 뭐요? 말라 너는 진짜 웃긴다 이 말이.
하나님 함. 그래서 선을 아시는 분은, 선이 뭔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곧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만이 선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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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십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기쳐서 남의 거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참말로.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예수님이 이게 이제 십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네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미리 알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질문을 들어보고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켰는데 내 정도면 영생을 얻는 겁니까? 뭐 좀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다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 이 사람에게 나는 너를 구원을 줬다. 이미 하나님은 너를, 너에게 구원을 줬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 그러면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네요 라고 깨달음은 그렇게 만들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깨달으면,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 안 도와줘도 되겠네? 그럴 때는 그 깨달은 게 아니다. 즉, 그렇게, 그런 깨달음은 성령 없이 깨달은 것이다.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여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그 예수님이라면, 참말로 이 새끼, 갔잖아? 응? 아시겠죠? 그런데 그 가짜는 놈, 을 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사. 참 탕자 같은 놈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이 엄청난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가 다 그래. 그럼 네 계명 다 잘 지켰다. 근데 참 핵심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다 팔래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다시 나를 쫓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응? 주라. 안 주면 너는 천국 못 온다. 주는 놈만 다 가진 거 다 팔아 주는 사람만 천국에 올 수 있다. 라고 보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래서 확 속아버려. 금방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우와! 다 팔아야 되겠네. 어이, 큰일 났네. 그럼 우리는 집도 팔고 하면 어디서 자랐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성경이란 것은 정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다 알고 이거를 봐야지. 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어, 아니었어? 아주 부자였어. 응?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줬어? 자,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했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시킨 율법은 계명은 잘 뭐요? 지켰는데 그 핵심 빠졌다 이 말이야. 뭐가 핵심인데?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를 구원, 조건 없이 구원할 거라는 것을 뭐예요? 모르고, 응? 율법을 지켰대. 왜? 누구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지킨 것은 도덕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무엇으로 봤다?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봤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에이, 영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끝나버리고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영생을 받기 위해서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하는데 그만큼 영생을 끝까지 받고 싶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행동을 옮길 겁니다. 그렇죠? 실천에. 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했어. 제가 영생을 얻어야죠.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팔 거예요. 영생을 진짜 얻고 싶으니까. 그만큼 영생을 진짜 얻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 자기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모르면서. 그래서 할 거예요 하여튼. 하다가 보면 그게 돼 안 돼.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 할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영생 얻으려고 다 팔아야 돼. 팔고 싶어서 팔아. 팔기 싫은데 팔아. 그러니까 막 팔수록 막 속상해 죽겠어.
신나요? 고통스러워요? 응? 이야, 천국 가기 힘드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은 뭐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당시에는 누구도 팔 수 있었게? 마누라도 팔 수 있었고 자식도 팔 수 있었다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분을 보니까 아주 숙연해지네요. 왜 그래요? 이래야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좋은 말이 나옵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허! 이렇게 돼. 자, 내가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이게 뭐예요? 하늘에 보물이 있대.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죠. 그게 구원이지. 예. 네. 그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조건적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적이야. 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구원이란 것은 인간 자신이 한 행동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볼까 안 해볼까? 그래서 예수님이 해보라는 거야. 한번 해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곧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나는 하늘의 보화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고 나를 깨달을 때 그 구원은 이미 주어 공짜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구나. 십자가에서 이미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런 욕심이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사라지고 남들도 조금씩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마음도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거. 사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내 자식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땅도 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처럼 나처럼 한번 돼볼래? 해봐. 결국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아하,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뭐예요? 받는 거구나. 이렇게 될 때 나는 그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어떻게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응, 응.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보하늘의 보화를 받고 나면 나를 뭐요? 따르라 이 말이에요. 보화도 안 받았는데, 구원도 아직 안 받았는데, 저는 예수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제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남 다 주라 그러면 또 주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보내주시겠죠. 그게 아니다. 그렇죠? 이야,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천국 갈 수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도덕적 착함으로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잃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찾고 싶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뭐요? 주셨구나. 그거를 믿으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 모양이에요.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 아, 그럼 나는 가망 없네. 나는 다 팔아서 주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래서 포기했는지,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한 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럼 뭐 부자들은 걸렸네. 천국가. 이런 식으로 읽지 말라, 이 성경.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제일 중요하다. 부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돈만 있으면 뭐요? 모든 것이 해결이야. 하나님은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 돈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원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제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그 당시는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받들고 교회 돈 많이 내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제일 1순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제자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자들은 천국 1순위인데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그걸 놀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안 팔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참 이 성경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그렇잖아요. 나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 읽으면 전부 조건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제자들이 놀라도 어떻게 놀랐다고요?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점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뭐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게 돼. 할 수 있대. 그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그거보다 더 힘들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부자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부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부자도 다 구원해 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예요. 그래야 부자들이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과 뭐예요? 자기의 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십자가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이 됐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것부터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제 안 하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 놓고 이거를 읽고 있으면 큰일 났지 이제. 그러면 이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팔고 다 주고 난 쫄딱 거지가 돼야 돼. 그렇게 해봐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왜? 그것은 결국 나의 힘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고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베드로가 자, 시간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베드로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뭐를 모르는 얘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모르는 얘기고 무시하는 얘기다. 전혀 깨닫지 못한.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쟁이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욕심쟁이로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네가 가진 것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가망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망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너희들의 몸값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하늘의 보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 박사님 다 팔아야 된다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 막 화닥증도 나고 답답하고 하, 그렇게 이 무조건적 사랑 다 이루었다. 그걸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맨날 이 정도 하면 천국 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신다는 그 자체가 죄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발. 네. 네. 그것을 믿어야만 보혜사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은 드디어 그거를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 사케오 그 나쁜 놈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밤 유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 세리가 좋아가지고 뭐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눠 주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줬으니까. 받아줘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렇죠? 아시겠죠, 이제? 예. 그래서, 제 입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오려고 그런지 아세요? 좀 제발, 좀 제발, 제발 좀, 어? 구원 받은 줄로, 뭐요? 좀 알아라, 이 말이야.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라는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감사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치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